언젠간 슈퍼개미. 오늘 벌써 금요일이야. 이거 입으면 이제 금요일인 거야. 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장 보는 거 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자, 봐. 안국약품. 어? 허! 안국약품. 내가 어? 여기서 못 사고 아 놓쳤다 근데 여기 또 내려왔을 때 샀어 안 샀어? 샀어. 관심이 없나? 아, 그럼 산다 했잖아요. 여기 날 산다 했잖아요. 오늘이야 10% 어? 8% 8%에 깠지. 10%까지 가더라고. 안국약품. 어? 근데 어제 뭐 산다 그랬어? 그 판 거 갖다가 어제 한몫 챙겼잖아 우리. 어제 풍산 기억 안 나냐? 나. 풍산 기억나지? 풍산 야 봐. 야 뭐 딱 나왔잖아. 지금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좀 살짝 먹으려고 했잖아. 조금 팔았어. 이제 얼마 안 올랐잖아. 조금 팔았어. 또 자랑할 거 뭐 없냐? 아 이거 내가 노리고 있는데 이거 뚝 날라가네 KGTS. 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시초가에 DK랑 깠잖아. 은봉 맞지? 은봉 딱 나오지 맞지? 어? 어? 시초가 11,200원. 내가 사실 12,000원하고 11,000원 사이에 내가 시초가 갭상승 뜬다 그랬지? 그 다음에 지금 봐 이제 여기서 플러스 나는 또 가겠네. 이거 물량 다 오늘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터졌네. 이거 다 소화하면 더 갈 것 같은데 나랑 상관없어. 가든지 말든지 디락이 디케이락 얘도 못 떠나. 지금 몇 번째야 이거. 어? 이걸로 1년 정사 다 찍는 거야. 야 풀무원 봐봐. 쭉쭉 그냥 끝도 없이 쭉쭉쭉 가잖아. 이거 눌림목 잡다가 이거 놓치는 거지. 이런 거 놀리는 거지. 이거 사람들 왜 오르는지도 모를 거야. 왜냐면 나도 모르거든. 전체적으로 안 좋네. 장이 험악하네. 아 진짜 페네터 진짜 어제 좀 일부 줄이고 좀 아침에 시초가 좀 줄이길 다행이다. 이거 왜 뭔 일 있나? 이것도 최신은 개박살나고 오늘 사람들 그래. 아 저 새끼 또 옳은 것만 얘기하고 막 유사투자자문 수법이 그거거든. 형도 유사투자자문 수법이 이런 거야. 내가 알려줄게. 막 종목을 뿌려 한 10개쯤 해. 10개쯤 막 종목을 뿌려준 다음에 그중에서 뭐 하나 급등 나오잖아. 그럼 뭐 하나 언젠가 급등 나올 거잖아. 그러면 고객님 오늘도 다른 분들은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주식 뭐 제발 좀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그 문자를 딱 해. 10개 중에 그 하나 올랐는데 어? 나도 똑같네. 걔는 회비 봤잖아. 걔는 회비 봤잖아. 그리고 나는 양심적으로 물린 거 얘기하잖아. 근데 아직도 SM 라이프 디자인은 아직도 안 물려서 얼마나 싸게 산 거야 이거. 진짜 싸게 샀네. SM 라이프 디자인 개박살 지금 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근데 플러스긴 해. 그리고 뭐야 또 어? 그 조선주 HSD랑 그거 인화전공 또 개물려 있지. 또 삼성 SDI 이거 개처물려 있지 지금. 빨리 얘네들도 졸업시켜야 되는데. LOTP 이것도 아침에 깠는데 이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노리는 거지 뭐 까고 또 노리는 거지. 그리고 뭐 어 서울옥션 또 오늘도 깨네. 내가 한 거에서 지금 마이너스 나기 시작했네. 파라다이스는 뭐 지금 본전이 사실 먹었다가 다시 뭐 저거 본전이고 뭐 다 알잖아 종목들. 오늘 장이 좀 험악하네 오늘. 나는 계좌가 괜찮아가지고 괜찮은가 봤나 했는데 장은 좀 험악한데? 오늘 야 희한하다. 오늘 거래소는 플러스 0.65인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1.4%면 코스닥은 폭락하는데. 그럼 이런 바이오인데 왠지 느낌이? 이런 바이오인데. 그렇지 바이오. 그렇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니 나도 바이오 있어. 나도 바이오 있더라고. 어? 이지바이오. 너 왜 웃어? 이지바이오 왜 웃어 너? 어? 몰라서 웃지. 어? 자기 어? 이지바이오는 바이오 회사 아니야. 그냥 이름만 바이오야. 내가 볼 때는 회장이 바이오 넣으면 바이오 밸류에이션 받을 줄 알고 바이오 넣은 것 같아. 이건 바이오 회사 아니고 저 이지 회사야. 이지 회사. 어. 이 전업들만 웃는 유머인데 이거 자기는 아직 못 웃구나. 오늘 뭐 그러네. 오늘 뭐 바이오도 안 좋고 삼성 바이오도 안 좋고 뭐 삼성 바이오는 바이오 맞겠지? 이것도 다른 거 아니야? 얘네 핸드폰 만드나? 셀트리온이 빠지는구나 오늘. 바이오가 험악하네. 바이오 바이바이. 아우 안국약품 좋았어. 수익 실현 굿. 근데 전체적으로 험악하네. 아까 그 통신량에 빠지는 거 보니까는 뭐 대북 딜 뭐 북한에서 뭐 전격 발표 이런 거 했나 보지? 뭐 했대. 안 할지도 모른다 했대. 성신량이 오늘 폭락하는 거 보니까 딱 그러네. 이것만 봐도 사실 안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험악하네. 험악해. 몇 군데 잘 나가는 거. 이럴 때 잘 나가는 것들 까가지고 좀 현금 들고 있다가 또 사면 되지. 자 자랑하는 5분 갔어 지금.
자랑은 아니고 유사투자자분이 그렇게 해. 난 물린 거 끝까지 다 먹고 나올 건데 괜찮을 것 같은데 먹겠지. 아, 그 사조 시리즈들 다 물려 있고 언젠간 가겠죠. 이것도 언젠간 수익 준다. 언젠간 수익 주겠죠. 아마도 좀 많이. 그런데 SM이 많이 빠지네. 아닌가 봐. 역시 하던 거 해야 되는데. 야, 제조업 빼고 뭐 빼고 이제 뭐 먹고 사냐 우리 진짜. 비트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어저께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배당 책에 우리가 주가가 왜 저평가 받는지 자산 많은 회사들이 막 저평가 받는 거. 그러면 이런 질문 꼭 나도 그런 질문 하고 싶어. 아, 그랬어. 알았어. 문제점은 알았어. 어? 우리가 그 저평가 받는 거는 이제 다 그래 인정해. 그래서 뭐 해결책을 항상 제시해야 되잖아.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그래. 해결책 없이 막 문제만 떠도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미세먼지 해결해 놓으라고. 대통령이 미세먼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대통령 그거는 예수가 와도 안 돼.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세종대왕이라도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원전 때려짓고 노후차 좀 신차 저 유로6 SCR 있잖아. SCR DFF 다음 단계 그거 깔고 하는 거 말고는 없어. 근데 그거 해도 완벽한 해결은 안 돼. 중국에서 날라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 우리나라 발전 시스템에서 또 나오는 공유하고 그것도 만만치 않아. 근데 우리가 해결할 거는 또 해야지. 그러면 아마 한 1-20%는 좀 나아질 거다. 그거 원전 깔고 하면. 근데 거꾸로 가잖아. 거꾸로 가잖아. 제7차 전력 수급계. 이거 다른 걸로 빠지면 안 된다. 나 항상 이렇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또 전력 수급 계획 또 나온다 이거 지금 또 이거 바뀐 거 그거 말고 이제 그렇지 해결책은 뭐냐면 상속세 새 체계를 바꿔야 돼. 이거 진짜 VIP가 나를 보고 나를 빨리 스카웃 해야 된다니까요. 그 형들 중에 누구 저 정부 관계자들 있으면 좀 얘기해서 나 좀 스카웃 해. 그 지지율 떡상하죠. 새 체계를 바꿔야 돼. 새 체계를 상장사가 시가총액으로 하게 되면은 대주주들이 이렇게 구겨버린다고. 구겨가지고 싼값에 정형을 하면은 증여세를 아끼는 거잖아. 절세. 이거 어떻게 보면 절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해행령 배임한단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속세, 가업 승계 상속세 새 체계를 갖다가 간평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간평을 하는 거야. 시총 개념이 아니라 간평 시스템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산이나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세금도 좀 낮춰주고 감세를 해야 돼. 그리고 상장사일 경우에는 오히려 베네핏을 주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상장시키려고 하겠지. 상장하면은 세금이 오히려 낮아지면 상장하려고는 하겠지. 그 다음에 주가는 얼마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누르려고 하는 효과가 없는 거지. 이것만 해도 한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어쨌든 그거 해야 돼. 상속세 새 체계를 개편해야 되고 배당세가 이게 봐. 대주주 입장에서는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 회장님들은 다 이거 다 자기 돈이야. 자기 지분 얼마 없어도 난 내 회사인데 내가 다 한단 말이야. 자, 이익 났어. 영업이익 나 매출하고 판감 이거 내고 이익 났단 말이야. 이익에서 또 세금 내잖아. 25% 넘잖아. 세금 또 냈어. 그리고 배당세까지 내가 봐. 거의 반토막 날라간다니까. 반토막 나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똥을 뭐네. 소득세 내잖아. 종속세 배당세 그 포함돼. 내가 정확할 틀릴 수도 있어. 그냥 아주 큰 틀만 미리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고 틀릴 수도 있어. 종속세 또 내잖아. 몇 방 맞는 거야.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 10억을 벌었어. 그럼 자기 회사에 들었으면 그 10억 다 자기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둘러서 나가는 순간 반토막 난다니까. 배당 안 해줘. 하기 싫지. 세금은 이미 그렇게 무지막지한데. 거기서 또 베네핏을 또 이중과세, 삼중과세야 이거는.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중과세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돼. 아, 내가 미국 새 책에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가 몰라서 이게 또 얘기했다가. 근데 아니, 우리같이 재산이 늘어나게 내면은 하는 그 징벌적인 이 세계 체계가 아니야. 상속세도 우리보다 훨씬 낮아. 오히려 낮아. 야, 우리나라 세금 있잖아. 맨 밑에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힘들고 뭐 우리나라에 뭐 없는 사람들 기여한다고 하잖아. 진짜 우리 수치를 보고 얘기,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잖아. 상위권들이 나는 이제 중산층이니까 나는 맨날 부자들한테 엄청 고마워해. 난 진짜 부자들 있는 방향으로 아침에 하면 절 세 번씩 한다니까. 회장님한테 절 세 번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 다 내. 나 옛날에 나도 직장생활 했지만 세금 10원도 안 내. 무슨 세금 내.
우리 저임금자들은 세금을 안 내. 우리 또 환급 받고 하면은 세금 안 낸다니까. 윗단에서 다 내. 고연봉자 2억 넘어가고 그러면은 반틈이 다 세금이야. 2억 받아가지고 거의 1억 정도 세금 낸단 말이야. 고액 연봉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 다 내. 기업들도 상위 기업들이 대한민국 그 세수, 우리나라 세수 뭐가 있겠냐. 세수. 뭐가 있겠어? 법인세. 어? 큰 거.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뭐 부동산 할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세금, 그런 게 세수의 큰 축이라고. 제일 큰게 이제 법인세 같은 게 어마어마 크지. 상위권 기업에서 다 내주는 거야. 그거 갖고 다리도 깔고, 인프라 깔고, 국방도 하고 하면은 그 혜택 우리가 받는 거라니까. 그걸 모르고 어디서 막 선전선동에만 다. 저 새끼들 다 때려, 죽창으로 찔러 죽기 전다 도망가지. 그 사람 도망가면 우리 그지같이 우리 또 배낼 그지같이 살아야 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임하고 횡령하잖아. 우리나라가 배임하고 횡령을, 아, 이것도 긴데?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미국도 배임이 없을걸? 그게 아마 독일에서 배임이 있었고, 그거를 아마 일본에서 가져오고, 일본 거 우리가 가져오면서 우리가 배임이 있고, 배임이 없는 데가 많아. 근데 배임하고 항상 콤보로 다니는 게 배임 횡령이거든. 우리나라는 배임죄가 있는데, 내가 볼때 이것도 정치적인 게 있어. 약간 이게 배임이라는 게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횡령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더더 타이트하게 쫓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고무줄이야. 다 고무줄이야. 배임 횡령 그게 약간 그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고무줄이야. 배임은 뭐야, 뭐. 횡령은 그냥 내가 회사 돈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배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이야, 신이. 예를 들면은 자기가 회사에서 나랑 부부 사이인데 회사에서 이제 해를 끼치는 거 안단 말이야. 모른 척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배임이야. 배임이고. 되게 폭넓어. 배임이 진짜 폭넓어. 약간 신이, 그러니까 그 배임 같은 거, 주주에 대한 배임은 뭐 수도 없지, 대한민국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신고 포상금제로 하잖아? 그래, 주주들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들, 특히 배임 같은 것들 신고를 하면, 대주주가 경영권 상실이라든지, 주식을 강제로 좀 매각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신고 포, 그리고 그걸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베네핏을 준다. 이거는 베네핏 안 줘도, 배임 신고 포상제 해놓으면은 소액주주들 지금 그동안 얼마나 당했어. 이 대표적인 예가 삼성물산 사태예요. 삼성물산 사태. 삼성물산 사태 누구 때 일어났어? 박근 시사에 좀 어두우신데 박근혜 때 일어났잖아. 삼성물산 사태가.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들의 대부분이 있잖아. 경제 문맹이 대부분 경제 문맹이야. 대부분 몰라, 사실은. 자기도 좀 모르고 자기도 경제 문맹이고 그냥 나만 믿지? 또 자기 삼성 사태, 엘리엇 사태 그거 모르지. 뭐 디테일한 내용이 없잖아. 내가 내 친구를 만났는데 고위 공무원이야.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이야. 7급. 아니, 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아주 단순한 건데. 대학 나왔는데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난 엘리엇 편이지. 그랬더니 얘가, 아, 뭐, 꼭 그렇게 볼건 아니고, 그냥 그 얼렁뚱땅, 이거 모르는 거야. 내가 딱 봐도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네. 뭐, 얼렁뚱땅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편을 막 들으라고. 박근혜 얘기하면 안 되네. 우리 또 전비압을 하더라고. 아니, 나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뭐, 시덥지 않은 거 있잖아. 시덥지 않은 거, 내가 볼땐 그게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거 같고, 촛불을 막 들고 막 개난리 쳐. 뭐, 신문 보고, 이게 막, 이게 나라냐면 난리를 쳐. 그러고는 진짜 난리 쳐야 돼. 이거, 야, 이건 심각한데, 이거는. 이거 촛불 들어야지 하는 거에서는 조용해, 조용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 사태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나 이제 주주들은 막 난리 쳤다고. 이거 부당하다. 이건 배임이다. 이거는 이재용을 위해서 한쪽을 희생시키는 거다. 너무 대놓고. 삼성이 대기업, 전 세계가 보는데. 그러니까 엘리엇이 빡친 거지. 내가 볼땐 외국계 주주 엘리엇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구구절절 맞는 말이야. 엘리엇 구구절절 맞는 말이야. 그게 뭐, 당연히 맞는 말이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지. 외국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밀어붙여가지고 했잖아. 근데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정치적, 그때는 국민들이 꿀먹은 봉을 가만히 있으면서, 삼성 엘리엇 막 이러다가, 삼성 물산 이러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딱 맞물려가지고 박근혜가 개입됐다는 게딱 나오니까, 그때서 죽창을. 아니, 좀 일찍 들어야지. 일찍 들어. 다 경제 문맹이야.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없어.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 그냥 언론 노조에서 딱 선동하잖아?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그렇다니까? 나그 얼마 전에 이거 정지 먹었다고 했잖아. 내가 그 카페 한 십몇 년 그래도 하고,
그 카페 직인님하고도 그래도 어 같이 밥도 먹고 어 마 내가 너그 매니저 밥벌어 살지 어 내가 너그 매니저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어? 다 했다 예씨. 아니 근데 이제 막 내가 정상적인 얘기도 막 정지시켜버리고 막 하잖아. 근데 나는 거기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면 그 나를 정지시킨 그 사람에 대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그 카페 스텝도 그거 권력이라고 거기서 막 완장 그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냥 온라인 스텝으로 있어서 저 사람 다행이지. 저 사람이 진짜 고위 공무원이라도 했어. 그 사람이 부여 재앙이지 뭐 재앙이지. 어 이게 지금 어찌 그래. 재앙이지. 아니 그냥 카페에서 그렇게 하시 뭐 그거라도 하셔요. 그거라도 해야지 뭐. 그거 하나 배우고 또 하나는 나도 나중에 카페를 한다든지 뭘 하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두 번 배우고 그냥 그렇지. 아니 뭐 정지됐다고 해서 안 간다. 나 사실 안 가요. 카페 안 간 지가 원래 진짜 몇 년도 애 키우고 바빠서 내가 카페 맨날 취미 저거 하지. 나 사실 투자자들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투자자도 안 만나고 하다 몇 년에 한번 가고 너가 그 달 이후로 또 안 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 언제 가냐면 저는 폭락할 때 한 번씩. 아 그건 또 나중에. 하여간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나는 BYC 10배 지금 가격에서 10배 200만원 어? 그리고 뭐 있잖아 뭐 그런 회사들 많이 있잖아 지금 어? 뭐 아셔야 되지 이런 것도 번 돈 다 배당해줘봐 지금 여기서 뭐 4-5배 올라도 너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어? 은행에 뭐 넣고 있어. 그 회사 버는 돈 그거 그대로 착착착 받으면서 하면 되지. 미국은 이렇게 굴러간다니까. 미국은 이렇게 돼. 나도 보면서 밸런스 시트 올라오잖아. 밸런스 시트에서 이익 나오면 그거하고 주가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실적 잘 나오기 전에 주가들이 착착착착착 먼저 착착착 올라, 먼저 올라와 있어. 그리고 실적 나온 다음 확 떨어져. 이게 뭔 얘기냐면 실적이 센다는 거야. 근데 미국은 진짜 안 그래. 미국은 애플 발표 딱 나오면 그 다음 막 오르고 막 하잖아. 안 센다는 거지. 훨씬 투명한 거야. 이렇게 이 징벌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징벌 시스템이 약하고 우리가 남이가 막 다 스태프들끼리 다 매니저고 뭐고 야 어 그래 다 오른손 왼팔 다 같은 성향 다 박아놓고 그냥 뭐 야 반대팔 다 정지시키고 다 죽여버려. 다 그렇다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다 그렇지. 지금도 뭐 바뀌어가지고 나는 좀 순진한 게 정권 바뀌면 뭔가 투명한 우리 뭐 주주 이게 대변이 되고 그런 거 운동하신 분이 또 하셨잖아. 장씨 아저씨 하셨잖아. 뭐 했어 그래서. 지금 대사 하실 때가 뭐 했냐고. 그래서 개판 쳐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기대하는 사람 나는 안 될 줄 알았지. 당연히 안 되지. 나는 이게 미래에서 왔으니까. 미래, 바보도 미래에 갔다 오면 아는 거야. 이거 안 되고 그 아저씨 거기서 내려 왜냐면 좀 어느 정도 하면 일단 내려오지. 내려온 다음에 또 딴 데 또 좋은데 그 중국 대사로 또 갔어. 이게 아무리 개판 쳐도 우리가 아무리 개판 치고 뭐 거기서 내가 볼 때는 사람 찔러 죽이려도 다 괜찮아. 우리가 남이가 친하잖아. 친하잖아. 아 근데 이거는 뭐 여기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정권도 그랬어. 전 정권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문화 그거 지금 경제 문맹들이 다 거기다 앉혀놨다는 게 그게 문제지. 그래도 이번에 권교부 아저씨는 좀 낫더만. 그 아저씨는 난 그 아저씨 높게 평가하는 게 투기를 좀 잘했어. 경제 문맹이 아니야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저긴 안 했어. 지금 그 아줌마는 연천에 한 것도 내가 뭔가 소스가 있어서 했어. 내가 그 옆에 땅이 있거든. 소수에 있긴 했는데 근데 좀 약하지. 그 아줌마는 순수하지. 순수한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그거 하면 해결되겠지 그런 거야. 그럼 뭐 그렇게 해결하는 거지.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면 무조건 해결된다니까. 사실은 내가 얘기한 게 약간 미국 시스템으로 바꾸자 뭐 이런 거야. 밑바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한테 나는 이쪽 사람들한테는 어이 저 친일파 하면서 막 욕먹고 막 이거 하면 무조건 욕먹을 수밖에 없어. 또 저쪽에서는 이 종국 세력 하면서 막 욕먹고 막 미제 앞잡이 나오고 나중에는 너 외계인 앞잡이지 이건 외계인 앞잡이지 너 나온다니까. 너 어? 너 씨 외계인 앞잡이 나온다니까. 어디서든 막 욕먹을 수밖에 없어. 야 장님 막 험락하네 오늘 씨. 어? 야 아침에 좀 안 팔았으면 이거 더 작살 날 것 같네. 엔터주들이랑 이거 막. 아 이거 씨 좀 심각한데. 이렇게 장이 오르락내리락 어제 기분 좋았잖아. 어제 막 기분 좋았잖아. 오늘 또 막 좀 험악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게 돈 벌기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오늘 좀 오버하자. 금요일이니까 오늘 또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 저 핸드폰 샀어요. 그
어, 나 핸드폰 샀어, 아까. 질렀어, 핸드폰 질렀어. 아, 드디어 질렀어. 어, 뭘로? 뭐 살게. 맞춰봐. 뭐 살게. 안 알려줘. 궁금하지? 궁금하지? 진짜 궁금하지? 궁금해, 표정이 막 궁금한데 샀어. 뭐 살게? 뻔하지. 뭐, 뻔한 거 뭐. 어? 뭐. 그거 샀겠지, 그거. 뭐,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어. 뭐. S9 샀겠지. 왜 S9 사? 내 성향이 우리 아는 거야. 내 사실 그런 거 핸드폰 하는 거 되게 아까워하거든. 그래서 꼭 하나 뭐 S10이 나오면은 S10 그 나왔냐? 항상 구형 사는데도 그런 사는지. 그러면은 내가 그거는 안 알려줄게. 궁금해. 여기 형들 내가 볼 때 내가 뭐 샀는지 엄청 궁금할 거야. 막 엄청 궁금해. 자기도 궁금하지. 어. 지금 막 미치겠지. 미치겠지. 안 알려주는 걸로. 그거 나오면 이제 다른 거 다 샀잖아. 우리 장비 다 왔잖아. 직구하고 이걸 하는 거야. 지금 찍으러 갈 때 진짜 많아. 찍으러 갈 때 진짜 많아. 그거 갖다 이제 하는 거야. 걔 궁금해. 내가 그때 이거 그거 공개할 때까지 내가 주말 동안 형들 내가 미치고 환장할 거야. 아마 저 새끼 냉철 저 새끼 핸드폰 뭐 샀지 저거. 어, 진짜 S9 샀나? 어? 이거 봤나? 궁금할 거야. 안 알려줘. 딱 신문 오면 딱 보여주는 걸로. 내가 볼 때 그럼 다음 편 조회수는 이제 이걸로 딱 보증했다. 이거 보증 수표다. 이거 궁금해서라도 다음 편 그것 때문에 본다. 이게 핸드폰 그것 때문에. 어제 기분 좋았잖아, 장. 근데 봐, 오늘 또 뭐 이렇게 막 험악하단 말이야. 나는 어제 팔았으니까 기분 좋지. 근데 못 팔았으면은 막 뭐 힘들잖아. 막 오늘 막 도로 쭉 내려가고 막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숫자를 보면서 호가창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 정신이 맛이 가요. 호가창 바바박 올라가면은 막 엔도르핀 막 바바박 갔다가 쭈루 떨어지면 뭐 저거 하고 살려고 했는데 못 사고. 뭐 내가 사실 얘기할게. 오늘 KGTS 오늘 이제 눌림목 좀 오면 KGTS 또 담으려 그랬는데 이거 같이 투자가 형들 여기 지금 담으러 갔어. KGTS 인사. 다 뜨끔뜨끔하지 형 뜨끔하지. 아 나 내 방은 자차 이제 전업 투자하는 데 말고 좀 다른 사람 봤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너무 너무 다 이제는 뭐 숨길 수 없어도 제가 저 누군지는 우리 그냥 서로 모른 척 하는 걸로 뭐 알잖아 형 모른 척 하는 걸로 또 뭐 다 서로 나중엔 다 알게 되겠지. 나중엔 또 뭐 오프라인 모임도 또 하고 뭐 하게 되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 되지. 막 판사님 저 새끼 판사님 부르지 말고요. 호가창을 막 이렇게 너무 보면 좀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막 사야 되는데 아 KGTS 아까 아침에 살 걸 막 하는데 막 오늘 막 지금 막 6% 막 올라가고 하면 아 이거 막 가슴 쫄리고 막 따라붙고 하잖아. 마음을 편안하게 눈을 내가 알려줄게 여보. 눈을 다 이렇게 딱 이런 볼 때 호가창을 보지 마. 호가창을 안 보려면 어떻게 되면 보면은 그러니까 눈을 감아. 눈을 다 감고 마음을 딱 편안하게 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어제 늦게 잤나? 어 머리가 개운해졌다. 개운해졌다. 무슨 일 있었나? 그때 무슨 얘기 했냐? 잠깐만. 낮잠 자고 하면서 천천히 해 그냥. 천천히 해.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안 보이는데. 그냥 회사 좋아지나 보나 저거 하고. 삼성 SDI 이거 왜 떨어지겠어 형 왜 떨어지? 삼성 SDI 개폭락하잖아. 이거 왜 떨어지겠어요 뭐? 삼성 SDI 샀잖아. 지금 개물렸잖아. 오늘도 떨어지네. 야 오늘도 떨어지네. 이거 왜 떨어지겠어요 뭐? 털어내려고. 뭘 털어내? 삼성 SDI 먼지 없어. 클린룸 여기 다 있다. 먼지 없어. 뭘 자꾸 털어? 이거 왜 떨어지겠어? 이거 기관이 그냥 미친 듯이 까네. 실적이 센 거야. 이거 실적이 이거 실적 안 좋아. 그거 뭐 불났나? ESS 뭐 불나가지고 내수 저거 하지. 어? 중대형 대형 쪽에서 아마 이익 안 날 거고. 어? 그리고 대형 전지 쪽에서는 대형 쪽에서는 아직은 이익 좀 어려워. 대형 쪽은 그러니까 대형 전지가 아니라 대형 배터리. 대형 배터리. 그래서 이익 안 나. 거기 원래 이익 안 나. 그건 먼 미래를 보는 거지. 그거 안 할 거고. 반도체 지금 주춤하잖아. 어? 디램 가격 떨어지잖아. 그 반도체 사업부 어려울 거. 봐야 하나? 안 봐도 난 알겠는데. 탐방 안 갔거든. 안 봐도 알 거. 그리고 그거 주춤할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어. 지문법. 삼성 디플 지문법 있잖아. 어, 이거 너무 또, 교육방송. 오늘은 아는 척 좀 할게. 요즘.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바보로 돌아가는 걸로. 삼성 디플레이시 지문법. 안 나오겠지. 뻔하잖아. 아는 거야. 그 기관들이 막 까는 거지. 막 미친듯이 까는 거야. 봐봐. 까는 거라고 지금. 근데 나는 이게 언제까지 깔 거냐고 보냐면 실적 나오면 끝. 나왔냐?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실제로 아니 그 나오 안 나오겠지. 근데 나는 장기로 보니까 나는 장기로 보잖아. 장기로 봐가지고 그때 여기서 샀잖아. 그 이틀 뒤에 팔았잖아. 장기로 보고 6% 먹고 팔았잖아. 이틀인가 3일 딱 하고 팔았잖아. 그거 알았지. 그거 알고도 한 이쯤이면은 바닥 아닐까 했는데 더 빠진 거야. 어떻게 바닥을 다 맞춰. 오히려 나는 이런 게 더 수익이 좋아. 바닥을 한 방에 맞추면 안 돼.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러다가 뭐 회사 빠그러지면 손절 쳐야지. 회사 빠그러.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다음 분기하고 다다음 분기가 괜찮을 거라고 나는 생각은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거 이거 저 삼성 SDI가 그거 만든 회사잖아. 그거 핸드폰 만든 회사잖아. 아 그지 아니면 핸드폰 만드냐? 갤럭시에서 잘 팔리잖아. 갤럭시에서 잘 팔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겠지. 이거 전업들만 아는 유머야 이거. 자기는 잘 몰라서 저런 거야. 아니 우리 방송 너무 전업들이 막 전문 투자자들 주식 매니아들이 보니까 이거 부담스럽네. 이거 자꾸 주식 방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크 유튜버인데 이거 자꾸 주식 방송. 나는 제 방송은 나는 누가 봤으면 좋겠으면 좀 연령이 낮고 좀 여성분들이 봤으면 어린 여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존잘러니까. 어린 여자들을 봐가서 연예인같이 오빠 너무 멋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전 봤으면 좋겠어. 이상 아재들만 나와가지고 막 어? 아는 사람이 막 하나둘씩 막 나와. 나랑 같이 스파링 했던 사람도 막 나왔대. 저렇게 못하지 않죠? 못하지 않아. 나는 그 체급이 크거나 이제 프로들한테는 밀린 거는 뭐 그런데 같은 아마인데 있잖아. 같은 체급인데 밀리면 꼭 기억하거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안 됐는 저걸 어떻게 좀 노력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 잘 하는 김에 좀 더 하면 아직까지 그 내가 그 없어. 아 원래 금요일은 형들 금요일은 차익 욕구가 커요. 지금 같은 때 또 장이 어제 팍 올랐잖아요. 하루 일비 저는 안 할게요. 저는 안 하고 주말 내내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월요일 날 다음 주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한 주 잘 보내시고 제가 주말에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들어가세요.